자, 먼저 오전 7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자, 오전 7시. 심근경색이 잘 발생하는 시간이 오전 7시예요. 심근경색은요, 이른 아침에 가장 잘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체 리듬과 그리고 호르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네. 아침에는 이 교감신경이, 즉 이 몸을 긴장시키는요, 이 자율신경이 강해집니다. 또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 콜티솔이나 이 에피네프린의 농도가 이 시간대쯤 가장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도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뛰게 되는데요. 예. 이 자체가 이제 심장 근육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허.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아침에 심근경색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스피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아스피린, 심근경색 환자 평생 복용요. 아, 그러니까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는 평생 아스피린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까 보여드렸던 관상동맥 내에 스텐트 거치술을 받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평생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드셔야 됩니다. 네. 심근경색을 앓고 나서 스텐트를 몸 안에 삽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는 거기에 아스피린 같은 약제가 투여가 되지 않는다면 스텐트와 혈액에 부딪혀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이 그 혈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근경색 환자분이 아스피린을 복용하시게 되면 그렇게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서 위험한 시술을 받아야 되는 비율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생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미세먼지거든요. 그렇죠. 미세먼지. 네. 자, 미세먼지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볼까요? 심근경색 및 심장질환 사망률 30에서 80% 증가? 아니, 와. 미세먼지가 그 심근경색 사망률을 높인다고요? 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과 뇌졸중, 심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서 기관지와 폐를 거친 후 혈류를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혈관의 약한 부위에 쌓인 미세먼지 입자들이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미세먼지보다 분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 및 허혈성 심장질환 안의 사망률이 30에서 8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